네, 교수님. 저를 교수님을 부르세요? 치팅법. 아니 교수님에서 이제 교주님이 됐네요.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치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치팅하는구나. 밀가루 치팅은 거의 안 하고요, 가끔씩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아, 밀가루 치팅도 하는구나. 여러분들께 사죄하겠습니다. EBA님께서 키토 서적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요새 나온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좀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이게 가장 기본서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몸 플러스 독소를 비우는 몸까지 읽으시면은 간헐적 단식까지 섭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키토식 저도 썼어요. 여기 안에 이제 저도 저자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오늘 키토식도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최강의 식사, 방탄커피를 소개한 책이면서, 근데 여기에 나오는 식재료는 너무 믿지 마세요. 여기서 에리스리톨 엄청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빡빡한 기준으로 먹으라고 얘기를 해놔서 이걸 보면은 아, 내가 뭘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론인지에 대해 포커스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의 역설이라고 지방의 누명에 대한 역사책, 키토식이 그동안 어떻게 누명을 써왔고 그리고 기존에 좋다고 하는 식단들이 어떻게 본인들을 마케팅해왔는지 보실 수 있어요. 저는 흥미롭게 읽었지만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데드캣님과 미셸 최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첫 번째, 에리스리톨이 인슐린 자극하나요? 두 번째, 스테비아 괜찮은 줄 알고 막 먹었는데 인슐린 자극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테비아도 크게 문제가 되나요? 비만코드나 최강의 식사나 이런 책들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아무리 감미료라고 할지언정 당분을 인식하는 어떤 세포가 있어서 당분으로 혈당으로 인식하고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한다, 이렇게 이제 문구가 나와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게 뭐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감미료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에리스리톨을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미료를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논문들을 많이 봤습니다. 에리스리톨을 먹었더니 혈당이 전혀 오르지 않았고 인슐린 농도 역시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논문들이 대부분이. 알룰로스 역시 1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아무튼 30분이든 혈당이 오르지 않았고 인슐린 수치 역시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테비아 역시 동일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제 아마 직접 개인적인 실험을 해봤다던가 어떤 논문에서는 혈중 인슐린 수치는 영향을 준다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자체만 섭취했을 때는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그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한 논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슐린은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오르지 않았다면 인슐린은 원칙적으로는 오르지 않아야 해요. 만약에 혈당이 오르지 않았는데 인슐린이 분비된다는 거는 우리 몸이 굉장히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왜 위험한 상태냐, 두 번째 근건데, 우리 몸에는 혈당이 일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슐린도 일정하게 흐르고 있어요. 인슐린이 지방을 저장할 만큼 유의미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 인슐린은 분비가 됐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당이 쭉 낮아져야 돼요. 인슐린은 분비가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혈당은 내려가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결론은 만약에 이 혈당이 떨어진다면 인슐린이 어느 정도 분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감미료를 먹었을 때 혈당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 혹은 분비되더라도 우리가 지방을 저장하도록 만들 만큼의 인슐린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혈당이 떨어져야 되는데 혈당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냐 개똥벌레님. 제가 매운 걸 엄청 사랑해요. 대박 사랑해요. 키토라이프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모든 음식에 캡사이신 원액 분말을 다 넣어 먹었어요. 첨가물 때문에 뭐 엄청 몸에 안 좋잖아요.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날려도 제 매운 걸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반 고춧가루, 청양고추 진짜 하나도 안 맵고, 그래서 찾은 게 베트남 고추랑 고춧가루입니다. 가루 같은 건 그냥 고춧가루니까 괜찮나요? 살 많이 찌나요? 자, 나는냐 개똥벌레님, 흔히 이야기하는 뭐 매운 거 많이 먹으면 땀 빼서 살이 빠지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리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매운 거는 자극이잖아요. 이 자극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쪽 세포들이 상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뭐 열을 발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땀도 나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서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스스로 대항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염증 반응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활동을 불러옵니다. 왜냐? 에너지를 저장해놔야 비상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에너지를 막 당장 써도 된다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운 것들을 많이 먹는다는 것도 염증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환경이 됩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을 막 분비를 하고 코르티졸을 분비하고 엔돌핀을 막 분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약간 매운 거에 중독되시는 분들이 그런 흐름으로 중독이 되시는 거예요. 지방을 저장하려는 몸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코르티졸로 인해서 혈액 속에 혈당 증가하죠. 그러면서 인슐린 증가하니까 당연히 지방 저장량이 늘겠죠. 염증 때문에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도파민 때문에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식욕이 터지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더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 있어요. 나는야 개똥벌레님 보다 이 지방을 잘 빼기 위해서라면 이 매운 거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고춧가루 자체가 인슐린을 자극하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쇄작용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염증 반응이 유도가 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유념하면서 너무 맵게는 드시지 말아주세요. 정체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자, 박기현님. 자, 먼저 정체기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정체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이장애가 있으셨던 분들이나 과도한 절식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께 이 정체기가 굉장히 쉽게 나타납니다. 자, 이 분들은 왜 정체기가 오냐? 우리 몸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살을 뺄 수 없는 몸입니다. 절식 다이어트 하셨던 분들의 정체기예요. 너무 쉽게 살을 빼오셨어요. 20대 때 한 3일만 안 먹어도 한 5kg씩 쭉쭉 빠지면서 내가 원하는 몸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입력이 된 겁니다. 그냥 굶으면 살 뺄 수 있구나. 살 빼는 거 되게 쉽네. 이거 왜 못 빼? 그냥 굶어요.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굶고 근육 다 빠졌는데 말랐다고 좋아합니다. 20살, 25살, 30살 돼요. 한 10년 정도를 빼시다 보면은 더 이상 몸이 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동안은 5일 굶었을 때 5kg 뺐는데 굶었는데 안 빠지지? 이제 운동해야 되나 봐. 하지만 체력이 없잖아요. 빠질 리가 없죠.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나 운동하면 빠진다 그래서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빠지지? 더 굶어야 되나? 트레이너를 만납니다. 운동하고 덜 먹어야 빠져요. 이렇게 얘기 들어요. 그러면 더 자신의 생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먹습니다. 더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이 못 버팁니다.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미네랄이나 영양이나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계속 에너지원을 채웁니다. 지방 먹으면 그 먹은 그대로 다 호르몬으로 만들어요. 고쳐야 됐던 것들, 세포들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절식을 하셨던 분들은 초반 2개월 정도는 살이 찝니다. 그럴 때 정말 잘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섭취를 꾸준히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해서 근육량을 채워주셔야 되고요. 아, 난 건강한 돼지가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빠르게 영양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빠져나갔던 것들 채워주기 위해서 영양제 꼭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합영양제와 비타민 B군,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이거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살을 빼도 될 만큼 에너지원이 차야 살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많이 먹어서 고도비만이 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금방 빠집니다. 100kg에서 한 85까지 그냥 쭉 내려옵니다. 근데 15kg 정도 쫙 빼고 나서 갑자기 멈춥니다. 나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정체기가 왔나? 그래서 먹는 걸 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멈추냐? 너무나 빠르게 변화해서 세포가 비거나 살이 처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제동을 거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근육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내려오고 천천히 하면서 자신의 표준 몸무게를 점점 찾아갑니다. 정체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혹시 본인께서 정체기를 절식 때문에 온 것 같다 하시면은 영양제부터 해가지고 섭취량을 늘려주셔야 되는데 섭취량을 초반에 늘리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굶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도비만이셨다가 갑자기 내려오시는 분들은 내려와도 그냥 꾸준히 잘 드시면 됩니다.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동 꼬박꼬박 해주시고